오늘 미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청하며 봉헌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주소서. 주님,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성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정성껏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이 아버지에게서 이름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내적 인간이 당신 힘으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능력을 지니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이 하느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세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뜻은 영원히 이어지고 그 마음속 계획은 대대로 이어진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머물려고 모든 것을 해로운 쓰레기로 여기노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방선교회 김일영 신부입니다. 선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파푸아 유기니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5월 그리고 10월이면 무슨 달이죠? 5월은 성모성월, 10월은 묵주기도의 달. 제가 있던 그 파푸아에서도 2 달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5월하고 10월만 되면은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생각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파푸아 유기니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부족 단위로 모여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족의 어르신들이 성당을 가잖아요. 그럼 그 온 마을 사람들이 성당에 가는 거예요. 그 마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10월이 되면은 그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요. 한 집에. 처음 집에 모여서 이제 오후에 묵주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 집을 위해서, 또 자기 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들이 다, 그 친척들이니까 다 자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단, 2단을 거기서 이제 1번째 집에서 봉헌을 하고, 그리고 2번째 집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3단을 봉헌을 해요. 그래서 길면 이제 3단, 4단이 행렬을 하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2번째 집에 도착해서 나머지 4단 그리고 5단의 묵주기도가 이렇게 바쳐집니다. 그럴 때 이제 주로 어린이들하고 할머니들이 주로 모이세요. 아직 아빠 엄마들은 아직 일터에 있는 경우에는 합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행렬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깜깜한 저녁이 되면은 이제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요. 그 두 번째 집에서. 그 집에 이제 하루 정도 성모상에 머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밤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요. 저는 물론 한 피곤해서 도중에 오죠. 그러나 이제 사제관 근처에 있는 가정이 성모상을 모셨을 때 밤새 그 노래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한국에 와서 더 그립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월이 되고 나서 늘 혼자 기도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애들이 모여 앉아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이제는 꿈만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 묵주 기도가 특별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라고 하는 나라는 적도의 근처에 있는 섬나라인데 1년 내내 덥습니다. 모기도 많고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모기도 안 물리면서 더위도 이렇게 피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는 묵주기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가 묵주기도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제관이 양철 지붕입니다. 그런데 그 한낮의 햇볕이 양철 지붕으로 쐬면은 그 안은 사우나실이 돼요. 그냥 있기에도 이렇게 질끈거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그 열악한 곳에서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걱정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 더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머리가 질끈질끈거려요. 정말 견디기 힘든 그 더위와. 그러면 이제 저는 묵주기도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성당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묵주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심란한 마음에서 시작을 하죠. 이제 묵주기를 하다 보면 거기는 뭐 공장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하늘이 푸르고 맑은지, 또 구름이 얼마나 예쁜지 이 눈이 하늘에 다 들어와요. 그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묵주기도를 1단, 2단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묵주기가 끝날 때쯤에서는 내가 왜 묵주기도를 시작했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일상의 마음으로 돌아와 있는 거죠. 그거를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기억 체험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내가 파푸아에서 15년 동안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묵주기도를 드려서 제가 어떤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평범한, 너무나도 일상에서 그 하루를 하루답게 견뎌낼 수 있게 한 힘이 저는 묵주기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와서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한국에 와서 1년, 2년을 지내면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우리나라 너무 좋잖아요. 너무 안전하고 편하고 어디 가도 깨끗하고 사람들 친절하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지를 새삼스럽게 다시 와서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3년째 되면서는 조금 달라요. 너무 좋은데 조금 달라요. 제가 뭐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나이도 먹어가면서 체력적으로도 좀 약해진 것을 느끼고, 또 이렇게 일상을 지내면서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은 자신감이 자꾸 없어져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참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제 자신이 참 초라한, 미약한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제가 참 이렇게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살면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건지 모르는데,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자꾸 제가 왜소해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그 무능력한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제가 옛날에 좋았던 묵주기도를 자주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 평범한 일상에서 보통 사람들로서의 그 일상을 견뎌내는, 받아들이는 그 도움을 줬던 묵주기도가 지금 저에게도 지금 이곳 한국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 느끼고 있어요. 성모님이 얼마나 당신이 미약하셨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저는 그 성모님의 노래를 통해서 느낍니다. 저는 이 노래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있는 노래라고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이 찬양드립니다.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미약한 한 여인이었는지 그 미약한 당신에게 하느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지를 노래한 성모님의 노래는 지금 저에게는 거듭거듭 이렇게 힘이 되고 찬양이 되고 합니다.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조금 다운돼 있고 또 조금 본인의 어떤 힘겨움을 느끼는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또 그래 했듯이 자주 만나기 쉽지 않지만은 가족과 함께 모여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정을 닮은 그런 노력을 이 10월 달에도 다시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드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쓰시시어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성찬의 제사로 더욱 깨끗하여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주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의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제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저희 가정과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주님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먹여 살리신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잔치에 자주 참여하여 현세에서 도움도 받고 영원한 신비도 배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